어, 들어갔다. 진짜 칼이네, 칼. 11시 30분 딱 들어갔네. 11시 반. 혼자 나름 스릴이더라고요. 이게 언제 불이 켜지면서 케이크와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할 건가. 귀여워. 그러니까 엄청난 파티를 서프라이즈.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, 미미 형. 어, 서프라이즈 해주겠지, 이렇게. 나 11시 반에 퇴근해. 딱 그 얘기했잖아. 어, 미리 알렸죠. 어. 다 누워있네. 뭐해? 너 왔어? 야, 나 일찍 오래매. 아니, 일 끝나고 일찍 오라고 힘드니까. 그거였어? 뭐? 뭐 준비하는 거 아니야? 뭘 준비해? 이벤트? 생일이라고. 기대했어? 아니, 기대한 게 아니라 오늘 빨리 오래며. 안 해도 된다며. 안 했지. 우리끼리 그냥 아까 국물 먹었는데. 어, 약간 삐진 것 같다. 어, 미역국 대신 김치국을 먼저 마셨네. 곧 우리 생일인데 어떡하지? 그럼 내가 서프라이즈 해줄까? 어. 너는 무슨 서프라이즈를 말하고 하냐? 몰래 해야지. 당일날 녹화해야 되지. 그 전날 또 합주 연습해야지. 하루 종일 우리 연습해야 되잖아. 맞아. 이번엔 진짜... 그냥 넘어가자. 다들 너무 바빠. 진짜 안 한다. 깜짝이야. 하지 마. 느끼하도 해줄게. 그냥 마음만 고맙긴 하대. 어, 본인이 그렇게 넘어가자고 그랬네. 진짜야? 엄마랑 아빠랑 진짜로 자? 어, 다 주무셔 지금. 그래도 지나가는 말로 한 건데 가족이 진짜로 받아들였어. 빈말이었던 거야 그냥. 갔다 올게. 진짜 자네? 그 진짜로 자지 무슨 엄마 아빠가 탤런트야? 그럼 아침에 그 미역은 뭐야? 할머니가 노인정에서 받아오신 건데? 왜? 내 생일이라고 받아온 거 아니야? 노인정에서 오빠 생일인 줄 어떻게 알아? 맞아. 노인정에서 생일인 줄 어떻게 알아? 왜 김치국을 마셔? 해주지도 않는데 아직. 야, 너가 기대하게 했잖아. 아, 내가 해줄까 했지. 오늘 해줄게 라고 안 했잖아. 아니, 오해를 하게 해놓고 나보고 오해했다고 뭐라고 하면은 당연히 좀 서운했어요.